형님하고 거의 나이대가 비슷하신 이상하 씨 아시죠? 옛날에 우리 책받침에 갖고 다니던 이상하?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네 번째 결혼을 한 것 같아요. 부럽다. 이런 분들이 남자복이 없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이상하라는 분이 살고 있는 삶이 평생의 배우자가 없는 거지. 그리고 도화살을 평생에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치는 거지. 근데 봐봐. 이게 혼자 배우로서 혼자 이렇게 살아올 땐 굉장히 빛이 났고 탑이었단 말이지. 그렇게 탑일 때 결혼과 동시에부터 그 친구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하락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그건 뭐야. 혼자 살아야 될 사람이 배우자를 만났다. 계속 풍파가 있고. 근데 그 결혼 생활이 다들 짧게 짧게 끝나잖아. 그 이유는 사랑이나 남편이나 그런 존재, 그게 남의 얘기인 거지. 그냥 그 사람 이상하라는 사람 사주에는 외로움.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그 친구는 외로운 거지. 그냥 혼자 살아야 될 사람이 둘이 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라. 그냥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결혼이고 부부라는 거지만 이상하라는 사람은 혼자. 그리고 이상하라는 사람을 같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 생활을 했던 그 상대 남자들이 모르긴 몰라도 결혼 그 사람들도 이상하라는 사람하고 결혼과 동시에 많이 안 풀릴 거야. 여자가 세고 도화가 있게 되면은 상대가 다쳐. 글쎄 그냥 곱게 혼자 늙어가는 게 더 아름답지 않을까 싶어. 항상 또 도화에는 쫓아가는 게 돈이나 이런 명예나 또 이렇게 좀 사치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있어야 될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도 혼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아이들까지 그게 내려간다는 거. 자식 때도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 그걸 좀 모르시네.